사륵을 눌러서 어깨걸이 그렇지 그렇지 간다 자, 뽑기는 중독이다. 안녕하세요. 사육삼촌 엉거롱입니다. 초반 뭉탱이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. 초밥 인형 한 개 있는 거는 초밥만 딱 잡으면 나오는데. 파고들어. 파고들었어. 더 깊숙이. 그렇지! 아우! 아, 투터치 아니야. 이거 미는 거야? 아, 알다가도 모르겠네. 아, 이거 좌파로 뒤에 가드를 세워야 되나? 야, 조금만 더 끌고. 역시 많이 좋아. 아, 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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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찌르지 마. 파고들어. 아, 왼쪽 구석으로 가져가야겠다. 바로 뒤로 갈 수 있도록. 아, 이럴 때 잘 들어. 어떻게 들은 거야? 이봐, 잘 들어. 와리를 치면 출구통에 쓸리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 이해하겠는데. 오, 오 자세. 이런 게 드리볼이다. 이런 게 드리볼이다. 꽉 채웠다. 더 파고 들어가. 앞발. 앞발 더. 그렇지. 아우! 아우! 아까비! 아, 어떻게 해야 돼? 왼쪽 구석에, 왼쪽 구석에서 잡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? 어, 이거 잘 들어. 희한해. 꼭 왜 출구 앞에서만 잘 안 잡힐까? 그렇지. 아, 씨. 투터치 아니란 거야? 이런 거는 딱 리터치에서 뒤로 밀어보면, 어, 늦게 벌리는데. 투터치 안 하고 뒤로 밀어가지고 뽑아야겠다. 잘만 들어가면 깊게 벌리는 속도가 좀 느리니까 좀 깊이 리터치해서 뒤로. 아, 씨. 리터치해서 뒤로는 확실한 것 같은데 인형을 좀 깊이 잡아야 될 것 같아. 땡기고 꽉 잡고. 아, 리터치해서 뒤. 아우. 아이씨, 이런 거 안 해야 되는데. 조카가 보고 있는데. 조카 여림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중학생인데. 어?
아, 저거 뭐 하나라도 걸리면 될 것 같아. 근데 자세 좋은 것 같아. 그렇지, 뒤로.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아니야, 너무 잘 오므려도 안 되는 것 같아. 뭐, 그러니까 잘 파고들어서 밑에 있는 인형 하나를 제대로 딱 잡아야 될 것 같아. 잘 잡았어. 아, 뒤로 밀기는 맞는 것 같은데. 저 리본에다가 어깨빵을 해야 나올 것 같아. 잘 파았나? 그렇지. 아, 오늘 집에 못 가네요. 아, 밑에 인형을 하나 딱 잡아줬으면 좋겠네. 너무 넓어. 어, 잘 잡았다. 아! 이게 대충 잡아도 잘 들 때가 있더라고. 아우, 이 자세 완전 좋은 것 같은데. 와리도 거의 바꿔다리인데. 대충 잡아도 잘 될 때가 있어. 아, 이거 구석에서만 치고 싶다. 아, 가발 사이로. 하고 들어가서, 밑에 인형 걸. 아, 빠지네. 아, 자세 나쁘지 않은데. 아이씨, 너무 빨리 했다. 아! 고래 초밥! 아유, 투터치도 아니고 뭐야, 이거? 아, 또 잘 들어! 그냥 가만 놔둬야 되나? 잘 들면? 어, 자세 좋은데? 꽉 잡았는데? 어, 잡았잖아. 아, 씨! 네. 어, 잡았잖아. 아, 씨! 아! 아! 아, 쉽게. 아, 저 쌍무 넘어가니까 폭탄해. 오! 아! 아, 지가 가야 되는데 또 다른 세트 입지를 모았다. 아, 이거는 나무 타스만. 어, 얘도 상품 귀때기잖아요. 아, 이거 나무 타스만. 이거는 저번에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. 두 타. 오! 맙 타. 아, 힘들어. 아, 목 아파. 팔을 여기다 무게를 미리 찍어 놓으니까 힘들어. 아, 이거 애들이 훔쳐가겠는데. 아, 여기에 딱 걸리면 올라올 줄 알았는데. 잘 파고들어서 밑에 인형을 딱 들었을 때 이게 다 그대로 쌓아 올라오면 나오는 것 같아. 이제 집에 가서 연구를 좀 해보고 동영상을 보면서. 쿠파님 또 댓글 다시게 와가지고 10몇 분처럼. 아, 그거 나 혼자 뽑다 뽑장님이요. 아, 이거 비슷해요. 11분 35초 같은 장면이 바로 아, 나오면 얼마나 좋아. 한 번에 안 나와. 역시 와리는군요. 오예, 뽑았어요.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따봉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도록 가운데 동그란 프로필 사진을 누르셔서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. 항상 행복하시고 들어가세요.